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아직은 안 졸리시죠? 예. 졸려질지도 몰라서 그래도 저는 약과예요. 이 다음에 이제 스킨 개발이고요. 스킨 개발은 그래도 HTML, CSS 뭐 이렇게 좀 익숙한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제 이 다음에 있을 모듈 개발은 진짜 얘네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싶을 수 있어요. 지금을 잘 견디셔야 다음 시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XE 개발팀에서요. 자바스크립트를 일단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바스크립트만 하고 있진 않고요.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아까 제일 처음에 소개할 때 미드필더라고 소개를 받았던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킨 개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HTML, CSS는 다들 사용은 해보셨죠? 한 번씩 보기라도 하고 수정이나 이런 건 해보셨죠? 예. 예. 저는 모듈보다 훨씬 사정이 좋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스킨이나 레이아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예. 스킨이 뭘까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 넓은 의미로 보면요. 정말 넓은 의미로 보면 XE가 사용자들과 만나는 모든 접점을 가리켜서 스킨이라고 해요. 레이아웃도 그 중에 일종이고요. 자, 아무리 XE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사실 XE는 뼈대를 만드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잘 만들어진 토대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뼈대가 잘 만들어져 있어도 정작 사용자들하고 만나는 부분이 잘 꾸며져 있지 않으면 사실 만들다 만 것 같을 거예요. 그쵸? 이 집이 집같이 보이세요? 아니죠. 만들다 만 것처럼 보이잖아요. 토대를 아무리 잘 만드는 거예요. 그쵸? 잘 만들어놔야 집이 집같이 보이죠. 스킨이란 게 바로 이렇게 사용자들이 XE를 바라보는 방법을 스킨이라고 해요. 좀 좁은 의미로 볼게요. 좁은 의미로 보면 XE의 스킨은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보이시죠? 레이아웃, 모듈 스킨, 위젯 스킨, 그리고 위젯 스타일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레이아웃은 첫 번째 레이아웃은 웹사이트의 바탕을 이루는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디자인에서 모듈 영역을 뺀 것을 말하는데요. 뭐 필요에 따라 안 쓸 수도 있어요. 아까 잠깐 사용자 그 설치하고 이렇게 사용해보는 것에서 레이아웃을 설정 안 하면 게시판만 딸랑 나오는 이런 화면 보셨죠? 그런 식으로 뭐 원한다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자, 어느 부분이냐면 지금 사이트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런 웹사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게시판 모듈 부분이에요. 근데 그럼 레이아웃은 어딜까요? 전체에서 게시판 부분을 뺀 나머지 지금 주황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이 부분이 레이아웃이에요. 그쵸?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거고요. 필요에 따라 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 XE에 있는 블로그 모듈 중에 하나인 블로그 모듈 하나밖에 없구나. 블로그 모듈인 텍스타일에서 보면 블로그는 사실 전체적인 사이트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모양을 뭐 이렇게 하나만 구성하는 거라서요. 레이아웃을 따로 쓰지 않고 모듈 스킨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전체가 하나의 모듈이에요. 블로그라는 모듈이고 이 하나만 사용하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는 경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듈을 꾸미는 디자인이 뭘까요? 모듈 스킨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듈 스킨은 모듈을 꾸미는 디자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뭐 모듈에 따라서는 스킨을 사용하지 않는 모듈도 있어요. 게시판 같은 거야 뭐 다양한 모양 겉모습이 필요하니까 스킨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가끔 만들다 보면 사실 스킨 지원하기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스킨을 지원 안 하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익숙한 걸로는 게시판 스킨, 방명록 스킨 이런 거는 흔히 말하는 스킨이 사실 모듈 스킨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레이아웃은 그래서 XE에서 그 전체 사이트를 꾸미는 디자인을 다르게 부르는 말인 거죠. 자요. 아까와 반대예요. 아까는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레이아웃이었죠? 근데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스킨인 거예요. 이게 모듈 스킨입니다. 자요. 스킨 부분만 해도 저희 공식 사이트인데요. 똑같은 게시판 모듈에서 지금 이쪽 화면을 보시면 자유 게시판에는 이런 모양으로 꾸며져 있지만 또 사용자 포럼을 보면 약간 다른 형태예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시판 스킨인데도 게시판인데도 스킨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세 번째 위젯 스킨은 이런 왜 저장이 안 되는지 위젯을 꾸미는 디자인인데요. 정확하게는 위젯의 내용을 꾸미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요. 위젯이 뭐냐면요. 뭐 로그인 상태나 최근 게시물 등을 보여주는 작은 프로그램 조각이에요. 모듈 하나 만들기에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 보셨을 거예요. 로그인 상태는 뭐 웹사이트 오른쪽에 로그인 창 조그만 거 있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뭐 누가 로그인 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창들 보신 적 있죠. 예. 작은 프로그램 조각이요. 아니면 카운터 웹사이트 어디 왼쪽 하단쯤에 오늘 방문객 몇 명? 전체 몇 명? 이런 식으로 작게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상 실제로 하는 일이 대단히 많진 않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작게 미리 만들어두는 거예요. 어디든 삽입할 수 있도록. 최근 게시물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페이지에 뭐 이 사이트에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위젯으로 만들어두면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스킨을 만드실 때 그 조그만 코드만 딱 가져다가 쓰면 최근 게시물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위젯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시나요? 위젯 스킨은 위젯의 내용을 꾸미는 디자인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보면 어느 부분이 위젯일까요? 잘 보이죠? 여러분들은 못했어. 자, 이 부분이 위젯이에요. 로그인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약간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화면이 조금 바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위젯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이 위젯일까요? 최근 게시물, 아까 얘기한 거예요. 최근 게시물 부분, 여기가 위젯인 거죠. 이 부분. 여기도 사실 디자인은 계속 똑같이 들어가지만 조금씩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바뀌어야 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조그만 코드만 가져다 붙이면 이런 걸 바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위젯으로 만들어두는 거죠. 자, 위젯 스타일은 위젯 스킨하고 조금 달라요. 비슷한데 똑같이 위젯을 사용된다는 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아까 위젯 스킨은 위젯의 내용을 꾸미는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위젯 스타일은 위젯의 구조를 꾸미는 디자인이에요. 자요. 어떤 관계냐면 레이아웃하고 모듈이 레이아웃은 전체 틀을 만들고 모듈 스킨은 안에 내용을 꾸미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관계예요. 위젯 스킨은 위젯의 내용을 만드는 부분이고 위젯 스타일은 위젯의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전체. 예를 들어서요. 구조라는 거에 이렇게 잘 주의해 주셔야 되고 다시 얘가 왔어요. 아까 위젯 스킨은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지금 주황색 사각형 보이시죠? 위젯 스킨은 이 부분이에요. 위젯 스타일은 저기 잘 보셔야 돼요. 사각형. 위젯 스타일은 하늘색 사각형 부분이에요. 공지사항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 전체가 내용만 보여주는 게 위젯 스킨이었다 그러면 이 전체 구조를 꾸미는 게 위젯 스타일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위젯 스타일을 조금 변경해 보면요. 아까 그 하늘색 사각형 부분만 잠깐 떼왔어요. 이걸 바꾸면 더보기 링크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있던 더보기가 여기서 사라졌어요.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더보기 링크는 내용은 이 부분이지 이 부분까지는 아니에요. 윗부분은 아니고 아래쪽에 배포 뭐 제목 있고 내용 있는 부분이 위젯의 내용이지 이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에서 더보기 링크를 없앨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목을 따로 꾸밀 수도 있어요. 아예 공지사항이라고 이렇게 꾸며놨지만 여기는 옆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테두리 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원한다면 위젯 스타일이 하는 일은 이렇게 위젯의 전체 구조를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본격적인 이제 스킨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스킨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스킨
스킨이 좀 안 좋으면, 뭐 그냥 속된 말로 구리면, 스킨이 구리면 안 써요. 그렇죠. 반대로 기능은 조금 허접해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좀 보기에 좋으면 오히려 그걸 더 쓰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벽이라도요. 이렇게 놔뒀을 때 똑같은 벽이에요. 이건 기능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꾸며놨을 때랑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을 때랑은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스킨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평범한 펭귄 인형도 모자를 씌우고 안경을 씌우면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스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치명적이에요. 자, 그럼 스킨은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이제부터 조금 지루해질 수 있어요. 코드가 나오거든요. 자, 일반적인 웹페이지와 마찬가지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아마도 그 모두에게 익숙한 웹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고요. 기본 틀은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XE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문법을 약간 사용하면 돼요. 템플릿 문법을 사용하려면 이 템플릿 문법은 사실 PHP를 사용하기 편하게 바꾼 수준이라서 가능하다면 약간의 PHP 지식도 있으면 좋습니다. 자요. 코드가 났습니다. 드디어. 놀라지 마세요. 이건 지금 이해하라고 만든 코드가 아니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CSS와 HTML로 기본 골격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템플릿 문법을 추가하면 XE 템플릿이 된다는, XE의 스킨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려고 한 거니까요. 나머지 코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템플릿 문법. 이제 템플릿 문법이 나왔어요. 일단 템플릿 문법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이 주소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주소가 될 거예요. 어떤 주소냐면요. 위에 거를 줄인 게 아래 주소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적으셔도 되고요. 혹시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QR코드를 입력하셔도 바로 나옵니다. 템플릿 문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페이지인데요. 셋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QR코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위에 아래에 있는 주소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세 개가 다 똑같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잘 안 되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되나요? 잘 안 돼요?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렇고도 접속 잘 돼요? 예? 접속 잘 돼요? 아, 네. 다행입니다. 왜 이 페이지를 알려드리냐면요. 오늘 사실 이 시간에 템플릿 문법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도 지겹고 저도 지겹고 그리고 사실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간단한 개념만 제가 알려드리고 직접 이제 나머지는 이 문서를 보고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주소예요. 주소는 다 적으셨죠? 또 나와요.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일단 템플릿 문법에서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변수, 두 번째가 HTML 주석이 형식, 세 번째가 DOM 형식이에요. 예전에 변수 부분은 바뀐 부분이었는데 HTML 주석 형식밖에 없었어요. XE는 이 HTML 주석 형식밖에 없었는데 이게 좀 소스가 지저분해지고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소스를 좀 더 간편히 만들고 코드를 이해하기도 더 쉽게 짜도록 새로운 문법을 만든 게 DOM 형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DOM 형식에 있는 모든 기능은 HTML 주석 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다만 DOM 형식을 사용하면 더 깔끔해지니까 그렇게 새로운 문법을 추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변수를 볼게요.
번째 변수 부분을 보면요, 코드가 나오니까 점점 집중력을 잃어가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자, HTML 문서 안에서요, 소스를 입력할 때 이렇게 중괄호 사이에다가 달러라고 하고 변수 이름을 쓰면 돼요. 바네임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네임에 저장된 값을 출력해요. 화면에 출력합니다. 혹은 바네임 쪽에다가 달러 바네임 이 안에다가 값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달러 바네임은 이렇게 여기다 소문자 A를 입력했어요. 나중에 만약에 이 값을 이렇게 값을 저장한 뒤에 이걸로 출력을 하게 되면 아마 화면은 A라고 나타날 거예요. A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HTML 주소 형식은 첫 부분은 HTML 주석을 써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특수한 기호를 하나 쓰는데요. 흔히 골뱅이라고 부르는 이 골뱅이 기호를 하나 쓰고 뒤에는 다시 특수한 문법들을 사용해요. 이 문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HTML 주석을 쓰고 여기에 슬래시 슬래시를 두 번 사용하면 화면에 아예 안 나와요. 소스 보기를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템플릿 파일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주석이 나타나요. 출력 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DOM 형식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DOM 형식은 보다시피 태그 안에 마치 HTML 속성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걸 DOM 형식 문법이라고 합니다. 점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인상 쓰시는데요. 네. 자세한 건 문서를 보시고요. 다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요. X의 템플릿 문법은 변수와 조건문과 반복문과 그리고 외부 파일을 로드할 수 있는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를 보면요. 변수라는 거는 값을 저장해두는 그릇이에요. 이제 문법에 예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중괄호를 양쪽으로 사용하시고 달러 바네임을 사용하시면 바네임에 저장된 값이 출력이 돼요. 그리고 이 값을 어떤 함수로 조작해서 출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바네임을 출력하되 트립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거기서 나온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네임을 그대로 출력하지만 이거는 함수를 한번 사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더해서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바네임에 있는 값에 10을 더해서 출력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할당도 가능해요. 할당이란 이 바네임이란 그릇에 값을 저장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중괄호를 쓰고 첫 번째 골뱅이를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바네임은 해서 가라는 값을 위에 거가 설명이 안 맞네요. 가나 다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가나 다가 있고요. 그래서 바네임에 가나 다라는 값을 저장했어요.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밖에 안 돼요. 중괄호를 그냥 쓰느냐 골뱅이 붙여서 쓰느냐. 골뱅이 붙여서 쓰면 값을 저장, 골뱅이 안 붙이면 출력인 거죠. 두 번째 조건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뭐 출력할 내용이나 실행할 명령을 다르게 바꾸는 걸 조건문이라고 해요. 자, 이 내용은 헬로에 저장된 값이 있으면 달러 헬로의 값을 출력하고요. 잘 보세요. 템플릿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게 뭐예요? HTML 형식의 그렇죠. HTML 주석 형식의 문법이에요. if는 조건문에 사용하는 명령인데요. if로 비교할 값을 괄호 안에 썼어요. 써서 hello란 값을 비교를 해봤어요. hello의 값이 있으면 이만큼이 출력이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if로 칠 것이냐 라고 하면 end if로 끊어져야 돼요. AND IF 대신에 AND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나요? 지금 여기가
잘 보세요. and if 대신에 and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실제로 출력되는 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템플릿에서는 이렇게 사용했어요. 만약에 헬로에 저장된 값이 안녕이라면 안녕의 값은 있죠. 헬로의 값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정을 헬로에 저장된 값이 안녕이라면이니까 저장이 돼 있어요. 안녕. 그러면 이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실제로 HTML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여요. 아래 보이시죠? HTML을 출력하면 안녕의 값이 있으니까 안녕의 이 값이 출력이 돼서 안녕이라고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안녕의 값이 없다면 if와 and로 감싼 저 부분이 아예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출력은 div만 덩그러니 있게 될 겁니다. 졸리신가요? 밥 먹은 게 슬슬 올라오죠. 졸리실 것 같아서 퀴즈를 하나 준비할까 하는데요. 퀴즈를 쉬운 거 내주세요. 쉬운 거 내드릴까요? 네. 예, 쉬운 거 내드릴게요. HTML 주소 형식이 어려워서 새로운 문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운 문법은 뭐라고 부르나요? 네. 돔 형식. 예, 돔 형식. 저분이에요. 맞으셨습니다. 쉬운 거 내달라서 쉬운 걸 내주면 너무 쉽다고. 어려운 걸로 하나 보내주세요. 어려운 걸로 내드릴까요? 네. 진짜 어려운 걸로 하시나요? 위젯의 구조를 결정하는 네. 위젯의 구조를 결정하는 스킨을 뭐라고 부를까요? 레이어 아닙니다. 모듈 스킨. 위젯 스타일. 위젯 스타일. 위젯 스타일 정답입니다. 위젯 스타일이 모듈의 위젯의 구조를 결정하고요. 위젯 스킨은 위젯의 내용을 꾸미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옆사람 보고 공부하는다고 타박하시는 것 같아요. 잘 듣고 계시면 다시 퀴즈가 나갈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방금 문제에도 나왔지만 HTML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새로운 문법도 한번 봐야죠. 자요, 비교를 해볼게요. HTML 주석으로는 이렇게 HTML 주석을 사용하고 골뱅이 쓰고 if 있다고 치고 막 이렇게 헬로를 비교하고 어디까지 헬로인지 체크하고 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if부터 end까지가 태그 하나로 묶여져 있다면요, 지금은 스트롱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돔 형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드라는 이렇게 문법을 사용해서 스트롱에다가 컨드를 한 다음에 헬로를 비교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은 똑같은 문법인데 다만 보기에도 이쪽이 훨씬 낫죠. 그래서 이 스트롱 태그 자체를 컨드라는 조건이 맞아야만 출력을 해요. 역시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문서에 다 있는 내용이라서요. 너무 놀라시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해하지 못하셔도 나중에 그 문서를 보면 아, 걔가 한 말이 이거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그 돔 형식은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도움 형식이 되게 더 많이 유용할 때가 언제냐면 지금 사실 이쪽은 지저분하다고 말을 했지만 크게 지저분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쵸?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무슨 차이야?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속성을 출력할 때가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자, HTML 주석 형식으로 속성을 출력하는 부분을 볼게요. 클래스라는 변수에 값이 있으면 클래스에다가 클래스를 출력하도록 했어요. 클래스 속성을 이용해서. 근데 이게 태그 안에 막 주석을 넣고 하니까 제가 색깔을 칠해놔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색깔이 없었으면 그리고 저게 속성이 여러 개 됐으면 보기가 되게 까다로웠을 거예요. 막 눈이 핑핑 도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도움 형식에서는 출력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는 클래스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파이프 문자를 붙여요. 이게 아마 뭐지? 백스페이스 옆에 쯤 붙어 있 아래쯤? 아래나 옆쯤 붙어 있는 문자인데요. 파이프 문자를 사용한 다음에 여기다 컨드라고, 아까 컨드 보셨죠? 컨드가 파이프 없이 그냥 사용되면 태그 전체에 적용되는 거고, 속성 바로 뒤에 파이프를 사용하고 컨드를 사용하면 이 속성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컨드는 클래스. 어떤 게 더 보기 쉬워 보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움 형식은 사용하면, 사실 도움 형식을 사용하나 HTML 주소 형식을 사용하나 강제하는 건 없어요. 뭘 해도 동작은 잘 되고 어쨌거나 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도움 형식을 사용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읽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기 때문에 권장하는 편이에요. 이 속성에 사용할 때는 컨드 앞에 파이프 문자 붙는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반복문이 있어요. 주로 배열, 뭐 목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배열이나 목록에 담긴 항목들을 반복해서 다룰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게시판에 페이지를 하나 출력했, 아, 게시판을 하나 출력할 때 페이지를 이동해요.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이동하면 글이 여러 개 나오죠. 적게는 10개부터 뭐 20개까지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하잖아요. 그 각 항목들을 표시를 할 때 어차피 얘네들 태그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돌리게 되죠. 그게 반복문을 사용하는 곳인데요. 문법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스트에 담긴 항목이 A, B, C, D라고 하면 포이치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똑같아요. 앞부분은 포이치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아이템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점점 외계어 같죠? 제가 봐도 좀 어려워 보이네요. 좀 외계어 같을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생겼냐면 PHP 문법이 저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PHP 문법을 조금 아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포이치는 그냥 리스트를, 여기는 각 여기에 저장된 하나하나를 다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스트에 저장된 게 A, B, C, D였어요. 그래서 아이템에는 A가 한 번, B가 한 번, C가 한 번, D가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총 4번이 실행되고요. 얘도 그래서 총 4번이 출력이 되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End Poich까지. End Poich도 아까 End If와 마찬가지로 End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아이템 부분이 각각 A, B, C, D로 나눠진 거예요. 리스트 안에 항목이 들어있는 항목이 A, B, C, D였기 때문에 4번 실행이 되고 각각 A, B, C, D가 출력됐어요. 게시판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역시 반복문도 도움 형식이 있습니다. HTML 주석 형식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도움 형식은 루프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렇게 리스트하고 as 아이템이라고 썼던 걸 리스트를 아이템으로 받아와라 라고 쓰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역시 포이치 안에 태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li로, 그래서 li 태그에 루프라는 속성을 사용하고 루프는 리스트 항목을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이템을 출력하도록 했어요. 위에 거랑 비교하면 조금 더 보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덥죠? 제가 덥네요. 보시면 되고요. 외부 파일에 읽어드릴 때 사용하는 게 외부 파일 로드하는 문법이 있어요. 외부 파일이라고 하면 이 템플릿 HTML 파일 말고 보통 스킨을 하나 만들게 되면 읽어올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하나쯤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읽어올 CSS 파일도 하나쯤은 보통 있을 거예요. 그런 파일들을 읽어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이 따로 있어요. JS나 CSS 파일을 읽어드릴 때 로드라는 문법을 사용하는데요. 템플릿에서요. 여기 보면 로드라는 문법을 사용하고 XML에 맞춰서
작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끝은 슬래시하고 닫는 껍데기로 닫아줘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닫아주고, 그럼 경로가요, 잘 보세요. 템플릿에서는 CSS나 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사용했는데 실제 출력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 나는 CSS와 스타일 이렇게 했는데 뭔가 앞에 뭐가 더 붙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뭔가 더 붙어서 출력이 돼요. 그대로 출력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로드에서는 타겟은 템플릿 파일을 기준으로 한 경로예요. 그래서 HTML 파일을 기준으로 어디 있나 라고 보는 거라면, 실제 출력된 거는 실제로 웹서버가, 웹브라우저가 호출할 수 있는 경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XE에서 템플릿 파일을 기준으로 한 경로를 서버에서의 실제 경로로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킨을 만들 때, 아, 내가 작성한 이 파일이 대체 실제로는 어떻게 저장되나 라고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요, 그냥 템플릿 파일을 기준으로 만든 뒤에 나머지는 XE가 알아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HTTP를 바로 쓸 수도 있어요. 방금처럼 경로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면 HTTP로 바로 어디서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보정해주지 않습니다. HTTP로 된 건 어차피 웹브라우저에서도 이 주소 그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보정해주지 않고 여기로 바로 그냥 출력을 해버려요. 실제로.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주소, 이거 아까 다 적으셨나요? 되게 중요한 주소예요. 저게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템플릿 문법은 많은 부분이 빠져있어요. 개념만 설명하느라고. 예를 들면 아까 조건문 같은 경우에도 if만 설명했는데 if 말고도 여러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다루는 스위치문도 있고요. 아니면 if문 외에 if로 체크했다가 실패했을 때 실행할 코드를 적어줄 else문도 있고요. 실행할 코드를 적기 전에 또다시 조건을 검색하는 else if문도 있고요. PHP에 다 있는 거예요. 뭐 등등이 있는데, 그리고 반복문에서도 포이치만 많이 쓰는 포이치만 알려드렸지만 포이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문도 있고 while문도 있어요. 지금 말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안 적어놨어요. 많은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제가 알려드린 정도를 사용하면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스킨이나 레이아웃을 조금씩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어요. 다만 더 많은 걸 하려면 아마 더 많은 문법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주소로 가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원래 1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벌써 설명하는 게 거의 다 끝났는데요. 빨리 끝내면 좋죠. 그렇죠? 네. 나머지 퀴즈로 상품을 막 대량 만들어요. 일단 레이아웃 제작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제작 데모라고는 하지만 엄청 간단한 레이아웃이라서, 보세요. XE를 설치한 경로를 가리켜 XE 루트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지금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XE 루트라고 써놨지만 이 경로를 XE를 설치한 경로라고 생각해주세요. 아마도 이 폴더 바로 아래는 index.php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폴더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폴더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셨죠? XE. XE 설치를 안 해보셨나요? 네. XE를 설치하면 경로가 하나 생기고요. 그 아래 수많은 폴더와 파일들이 있는데, XE 루트 아래 add-on이나 뭐 클래스 등등등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레이아웃 제작된 거죠. 레이아웃을 만들려면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이 폴더에다가 원하는 이름의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요. 저기도 열어보면 유저 레이아웃이나 XE 언더바 오피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본인이 원하는 걸 하나 만듭니다. 저는 지금 XE 캠프라고 만들었어요. XE 캠프를 만들어서 이 폴더에 들어가서요. 컴프라는 디렉토리를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아래에다가 info.xml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XE 캠프 바로 아래는 layout.html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바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레이아웃이에요.
이 파일을 이제 조금 수정하면 가장 간단한 형태의 레이아웃이 나올 거예요. 자, import.xml은요, 레이아웃의 정보를 담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정도가 제일 간단하게 만든 지금 import.xml인데요. 실제로 열어보면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더 추가하거나 할 수도 있고, 레이아웃에서 사용할 메뉴 정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 제일 간단한 형태고요. XML이니까 XML을 시작해요. 그리고 레이아웃이라는 태그가 위아래로 처음부터 끝까지 감싸고 있고요. 이 아래 보면 레이아웃의 이름이 있고, 레이아웃의 설명이 있어요. 뭐, 이 이름들은 직접 이제 아까 XE 언더바 오피셜이나 이런 파일들을 열어보시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설명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아웃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버전이 있어요. 버전은 자기가 그냥 알아서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제작일, 만든 날짜가 있고요. 레이아웃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링크를 이렇게 설정하고, 그리고 레이아웃을 만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요, 여기를 가기 전에, 자, 이 이름, 설명, 버전 이 부분은 설치된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관리자 메뉴에 가면 확장 기능 쪽에 설치된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 여기 가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작성자 누군지 나오고요. 버전 나왔죠. 그리고 레이아웃 이름과 레이아웃 설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뭐 공식 사이트 레이아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고요. 저는 지금 레이아웃 이름과 레이아웃 설명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html 파일을 만듭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만드시는 레이아웃.html 파일은 딱 저거밖에 없어요. div로 감싼 컨텐츠 하나. 이게 가장 간단하게 만드시는 레이아웃이에요. 여기에 컨텐츠라는 건 아까 잠깐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달러 컨텐츠 이렇게 되면 이 컨텐츠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냐면 모듈이 실행되고 난 뒤에 결과물이 담겨요. 예를 들면 게시판이 실행되고 난 뒤에 게시판 내용을 여기다 담아놔요. 그러면 사이트 전체 레이아웃이 게시판 내용을 포함해서 출력을 하겠죠. 웰컴 페이지 보셨을 거예요. 1.0, 5.0.8을 설치하고 난 뒤에 볼 수 있는 웰컴 페이지에 지금 이 레이아웃을 적용해봤어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딸랑, 지금 저는 위아래로 div만 하나 감싸도록 했고, 딸랑 모듈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모듈 내용만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되게 썰렁한 화면 그 자체예요.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 HTML에다가 로그인 정보 위젯을 하나 넣어볼까요? 로그인을 하기 전에는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폼이 나오고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내가 누구로 로그인했는지, 뭐 내 정보 페이지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등등의 정보가 나오는 위젯을 하나 넣어볼까요? 위젯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흐리지? 이상하게 좀 흐리네요. 잠시만요. 지금 아까 컨텐츠만 있던 거에서 이미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위젯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게 위젯이에요. 이 부분이 이미지 태그처럼 보이는 위젯인데요. 이 코드를 넣으면 화면이 잠시 보여드릴게요. 작성해보면 이제 로그인 위젯이 위에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대체 이 코드가 있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내가 저 코드를 어떻게 다 외워서 쓰느냐? 외워서 쓸 수 없죠. 저도 못 외우는데. 저걸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저건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요. 설치된 레이아웃이라고 제가 가서 지금 보시면 설치된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이름을 하나 만들었죠. 제가 데모를 하나 만든 거예요. 데모를 만들어서 추가를 하고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었어요. 잘 안 보이실 분들. 추가를 하고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레이아웃 편집에 가시잖아요. 사실 위젯 코드만 따올 거면 어떤 레이아웃에 가서 해도 상관없어요. 뭐 하나쯤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요. 레이아웃 편집에 가요. 그리고 아래로 조금 내려가시면 HTML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여러 위젯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선택한 건 로그인 정보 출력 위젯이었어요.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로그인 정보 위젯. 여기 저 아래 있는 버튼들이 다 위젯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자, 로그인 정보 출력 위젯의 설정으로 오고요. 스킨을 선택합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럼 컬러셋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바탕이 하얀색이었으니까 하얀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코드 생성을 딱 눌러요. 그러면 아래 뭔가 코드가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럼 이거 그냥 복사에다가 이거 복사한 거예요. 이거 저도 못 외우거든요. 이걸 어떻게 외워요? 이걸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짠 하고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이 여기서 그랬더니 이런 화면이 나타난 거죠. 여기서 만약에 로그아웃을 제가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폼이 나타나요. 위젯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제 레이아웃에 저는 저걸 넣기 위해서 그냥 복사만 해서 붙여놨어요. 그쵸?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정신을 조금만 차려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퀴즈를 하나 더 낼까요? 예. 퀴즈 하나 더 낼까요? 아. 뭘 해야 될까? 도움에서 도움 형식의 템플릿 문법에서요 반복문을 실행하는 속성은 뭘까요? 루프. 이분 빠르셨어요. 들자마자 대답을 하시는데 아까도 몇 번 들다가 실패를 하시더니 이번엔 들자마자 대답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네. 옷이 혹시 안 맞으시면 저희가 벼룩시장이라도 열어드릴까요? 서로 교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요?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만 스킨과 돈에 대해서 돈 되는 스킨은 아니고 스킨과 돈에 대해서 잠깐 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에 달러가 변수기도 하지만 돈이나 뜯어도 돼요. 자, 무슨 숫자일까요? 맞는데요? 퀴즈였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있어서 퀴즈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건 어제 새벽에 제가 확인했어요. X1.5가 공식 릴리즈 되고 난 뒤에 몇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봤더니 747,485건이었어요. 1.5에 대해서만 이에요. 뭐 물론 다운받은 게 전부 다 실제로 사이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5에 대해서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1.4를 쓰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자요. 그런 가정하에 이게 X1.5의 다운로드고요. 그런데 X2 공식 자료실에 등록된 레이아웃의 전체 개수는 218개예요. 그러면 비율로 따져봤어요. 747,485개에서 218개 레이아웃이 우리 다운로드 수에 비해서 턱없이 좀 부족한 현실인 거죠. 0.02%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0.02%의 레이아웃은 그 새로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려는 분들한테, 오전에 XE 마켓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새로 레이아웃을 만들어 수익을 내려는 분들한테는 사실 99.98%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레이아웃은 별로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많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데 본인이 이제 스스로 레이아웃하고 스킨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수입이 웬만한 직장인 월급에 한 몇 배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디자인 감각이 좀 더 있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혹했거든요. 그만큼 아직 XE는 사용되는 그 층에 비해서 레이아웃이나 디자인 이쪽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시장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 99.98%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스킨 디자인 세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잠깐 받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